이제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주로 쓰는 이 뭐 일종의 사시미 칼이라죠. 이것도 단면. 동일합니다. 어떤 그 힘의 분배나 자세나 모든 건 동일합니다. 분명히 칼날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누분 각도 이 면이 요 숫돌과 정확하게 100% 다 닿인다는 느낌으로 자 요쪽에 다시 보시면 칼을 눕혔을 때 이 틈에 사이에 틈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틈이 안 부러지고 딱 정확하게 숫돌하고 다 달라붙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밀어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눕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동일합니다. 이렇게 계속 그냥 밀어 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밀어 주시고 뒷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면이 다 닿이도록 자 이 면이 다 닿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안 닿이게 되면 앞면 뜨든지 뒷면이 뜨게 되겠죠. 그러면 칼이 다시 날이 서던 것도 이제 그 안 서게 되겠죠. 이렇게 밀어 주면서 자 이런 외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20번 정도 20-30번 정도 이렇게 왕복을 했다 치면 뒷면은 한 5회 정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하면 칼날이 이렇게 서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날을 확인하는 방법은 재차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 하나 손톱에 얹어서 칼날을 밀었을 때 움직임이 없다 딱 정지가 되어 있다 그럼 그 부분은 칼날이 섰다 반대로 도마에서 또 확인하는 도마에서 칼날을 밀었을 때 딱 선다 이렇게 가볍게 칼날을 내렸을 때 선다 그러면 또 칼날이 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시미로 전용을 쓰는 칼은 일단 1000번 이 칼로 기본 작업을 합니다. 칼날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요. 이제 3000방에 가면은 백연철인데 아주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만져봐도 이 느낌 자체가 아주 다릅니다. 예. 가격도 차이가 뭐 상당히 많이 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000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000원, 만원 이 사이고 요거는 한 3만원대 넘어가는 돈이고요. 물론 연마 방식도 다 동일합니다. 날을 세운다는 개념도 물론 있겠지만은 어떤 이 철의 성질을 조금 바꾼다는 의미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30회 이렇게 밀고 이제 한 5회 정도 이렇게 뒤로 밀게 되면 자 저희 매장에서 쓰는 칼을 한 가지 정도 해가 더 보여드리면 비교를 해보시면 자 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일본 칼이고요. 스테인리스 스틸의 재질을 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경면 처리를 하게 되는 이유가 어떤 뭐 코팅의 의미라고 쉽게 표현을 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칼의 재질 자체가 이렇게 틀립니다. 우리 쉽게 말해 그냥 코팅을 입혔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저희가 이렇게 경면 처리를 하게 되느냐? 이 칼에 잔기스가 하나도 없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잔기스를 얻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생선회를 이렇게 이 칼을 이용해서 이제 생선회를 이렇게 뭐 절단을 할 때 어떤 이 그 육질에 그 이 기스가 있기 때문에 흠이 생기겠죠. 생선회. 그러면 아무래도 그 씹었을 때 예, 식감의 차이. 그리고 그 우리가 이렇게 칼을 이렇게 생선을 잘랐을 때 그 이 경면된 처리된 칼로 해서 생선회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그 표면을 보면 그 표면도 어떤 그 여러 한 뭐 무지개 색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 생선 특유의 그 빛이 나게 됩니다. 근데 뭐 상식적으로 이 대전칼 이렇게 표면이 거칠하고 날도 어느 정도 거칠한 걸로 이렇게 쓰리 되면 저희도 팔도 힘도 들겠지만은 생선회 자체가 이런 톱니처럼 칼이 되어 있다 싶으면 이렇게 칼질하면 생선도 이렇게 표면이 느들느들해지기 때문에 그 시서 주는 그 이질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경면 처리를 해서 쓰게 되고요. 우리 저희 집은 오징어 집인데 이 경면 처리를 함으로써 오징어 포를 뜰 때라든지 썰을 때 이 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면 처리된 칼이 오징어가 이 칼에 달라붙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포를 뜰 때도 유리하고 작업을 하기에도 이제 그 편하고 그리고 이제 뭐 칼질을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칼날을 최대한 세워서 해야 우리가 힘도 덜 들고 어쨌든 실오징어 아주 가는 오징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칼을 사용해서 이제 오징어 이제 해를
쓰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칼이 좀 더 경면 처리가 계속되다 보면 이 칼, 아무리 지금 표면을 보시면 아직까지 이 스테인리스의 느낌 나지만 이 칼은 은박지 같은 느낌? 도시락, 예. 도시락 은박지 같은 느낌. 얘는 아직까지 장기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지금 보시면 육안으로 보시기도, 예. 장기스가 거의 없는 거죠. 예. 그렇게 경민 처리가 돼서, 예, 뒷면은 더 확연하게 틀리죠. 보시면. 아직까지 이거는 스티, 그래. 내용을 가지고 있죠.